1년 반 조금 넘게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누적 소득이 영업과 리크루팅이죠? 네, 정말 달인이십니다. 안녹하십니까 영업의 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4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죠. 탁월함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의 꾸준한 습관 또 열정을 쌓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초대하신 지난번 1부에서 2부에 지금 참여하신 지사장님께서는 기본적인 탄탄한 습관과 체력 이런 것들을 겸비하시고 이 보험 영업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피트니스, 체력을 또 강하게 키웠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두 번째 2부 시간으로 우리 경명구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현 강사님 네. 오셨습니다. 네. 자, 그 정상현 강사가 조금 곧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영업인 여러분들.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경명구 지사장님 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그 상병이니까 방사선사 근무하시다가 하다가 잠깐 어느 원수사가 잠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 계시다가 3년 정도 근무하시고 실무 지식과 딱 보험에 대한 지식을 같이 겸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보험업계에 도전하기 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왜냐하면 어쨌든 3년을 그 병원에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 다시 또 보험업계에 뛰어들어 분명 일단은 부모님도 장남의 이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 왜 또 이러냐.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굳은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뭐 피트니스인가? 이거 뭐야? 네, 맞아요. 육체미. 이 육체미를 도전하셔갖고 여기 이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 예. 네, 이렇게. 아니, 본인 얼굴 앞에 대면 돼. 예, 네,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막 우승하고 이게 4등 했다고 그러시는데 야, 완전 이건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형, 저기 뭐야, 우리 상원형 이런 몸매 혹시 가져본 적 있어요? 이런 몸매? 아유, 이런 몸매? 로망이지 로망. 그러니까요 남자들 로망이죠. 야, 근데 이렇게까지 몸을 단련시키려면은 물론 지금은 이런 몸매가 망가졌지만 네. 허리가 26인치. 예, 야, 이러면서 자기의 각오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 이번 보세요.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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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몸을 만들 수 있는지. 식스팩. 나도 죽기 전에 이런 몸 만들고 싶어. 이씨.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식스팩. 아, 진짜. 원래 제가 운동을 엄청 막 빡세게는 안 해도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아 내가 그래도 이 직장을 박차고 나가고 어떤 각오나 네. 저의 일단 브랜딩을 하려면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해봐야겠다. 아. 근데 운동하는 거 재밌거든요. 네. 그래갖고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고 도전을 했는데 그냥 몸을 만들면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딱 대회 신청을 했어요. 대회. 말도 안 되잖아요. 일단 저주는 계기가 있어야 돼. 계기가. 네. 아. 그냥 딱 그때 10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네. 10개월 동안 이제 목숨 걸고 내가 한다. 병원 근무하면서. 아. 네. 근무하면서 몸무게도 빠지니까 근력만 키우면 되네. 아 쉽지 않았어요. 네. 워낙에 활동량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5시에 일어나서 운동 한 시간 하고. 네. 점심시간에 점심시간 헬스장 그 병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예. 그리고 병원 끝나고 한 5시간 정도 운동했어요. 야. 이걸 그 10개월 동안 지속했죠. 참 체력이 대단하대요. 정신력도 대단하죠.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예. 이거 체력이 예. 진짜로.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술 음주니 뭐니 다 끊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쾌락을 예. 다 끊고. 못해요. 예. 우리 비만인들의 로망이죠. 라면이랑 삼겹살 먹으면 끝난 겁니다. 탄수화물 안 먹고. 아 고구마 먹어야죠. 아까 방송 전에 체지방 3%는 뭐예요? 체지방을 그렇게까지 줄여야지 이 몸매가 나오는 거예요? 체지방이 한 10%대부터 복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10%대부터? 네, 보통 거의. 예를 들어서 저 형님이나 나는 한 몇 프로쯤 되는 거예요? 한 20 정도 보통 하면 15반에서 20 초반 정도가 보통이에요. 아, 기름기를 빼야 되는구나. 쫙 빼야죠. 10% 미만까지 그때부터 복근이 나온다고요? 복근이 나와요. 제 와이프의 로망입니다. 그게. 근데 그때부터는 네. 못 먹어요. 왜냐면은 하루하루 몸이 달라져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거울로 가요. 좀 빠졌나? 네. 좀 선명해졌나 이렇게 선이 점점 네. 선명해지고 그 다리 운동 했잖아요 네. 갈라지나? 거울 가가지고 하루하루 달라져요 체지방이 없을 때는 그 맛에 하겠구나 무조건 대신
조금만 먹으면 다시 확 찌겠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조금 부었다가 붓기가 네. 있다가 나트륨이 이제 들어가면 붓잖아요 몸이. 예. 그 또 정화시켜야죠. 물 많이 먹고 운동해서 땀 내고 빼고 해야죠. 3일이면 빠져요. 밥 먹으면. 근데 그게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시즌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 대회까지 나가셔서 결국 4등을 하시고 아, 입선하고 1등을 이제 네, 4등 목표로 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아, 도덕한 놈들이 또 있지. 아 네. 운동 선수들이랑 하니까 완전 선수들이 아, 그러니까 네. 일반인으로서 그 정도면 훌륭하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결국은 뭐 프라임에 들어가셔서 영업을 시작하고 일반 네. FC라고 하나요 거기는? FC? 네 FC라고 합니다. FC를 시작해서 그리고 고속으로 이제 뭐 지점장 지사장 네. 이렇게 쭉쭉 갔다라는 거는 또 리크루팅도 같이 네. 병행을 하면서 1년 동안 한 지금까지 몇 명 리크루팅을 하셨어요? 지금 신입까지 합치면 한 40명 정도. 40명? 네. 40명을 리크루팅해서 조직을 딱 구축하고 네. 근데 영업과 이게 영업과 적으세요. 영업과 도입과 거기에 뽀프서 끝난 게 아니라 교육 매니지먼트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점 실적이 굉장히 지금 탑수위권이거든요. 전체에서. 어떻게 세 가지를 다 병행하셨어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치. 아,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좀 얘기해서. 왜냐면 실적과 개인적으로 또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사람을 도입을 해야 돼, 그 와중에. 도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교육까지 하고 매니지먼트까지 해줘야 돼. 이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그걸 병행을 하셨는지. 왜냐면 그걸 누구한테 배운 건지. 그런 게 지금 궁금하다는 것이죠. 오케이. 네. 저도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보면, 아, 어떻게 이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좀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 일단 컨셉 자체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네. 실무를 하고 나서 보험에 적용을 시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보험에 코드 나오기 전에 이미 네. 세팅을 싹 해놨어요. 아. 화법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구조, 그리고 어떤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이미 계속 준비를 해왔고, 네. 코드 나오는 날부터 3일 동안 몇백만 원 막 집어넣었어요. 계약을? 네. 미리 세팅? 다 세팅 싹 해놨죠. 아... 첫 달은 이제 그렇게 해놨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이 갔죠. 비슷하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혈관 질환이라든지 네. 유사암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많이 안 잡혔을 때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한도가 갑자기 확 풀린 게 이제 19년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메리츠가 불을 잡았지. 네. 네. 그렇죠. 메리츠가 좀 많이 올렸죠. 네. 네. 무해지 환급금이 나오고 가격도 싼 상태에서 한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보장은 커지고. 네. 네. 그것도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크게. 보험료가 너무 싸고 한도가 많이 들어가니까 끝났다. 이걸로 간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다운됐나요? 지금은 19년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약관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7천만 원까지 유사암을 넣을 수가 있어요. 7천 유사암. 그 왜냐하면 유사암을 지금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손해보험에서, 네. 네. 아, 손해보험이라기보다는 보장성 보험이죠. 왜냐하면 2020년 4월에 네. 대부분의 보험사 약관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네. 그렇죠. 매년 4월에 바뀌죠. 네. 7차 이제 지금 질병사인 분류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원래 계약에서는 계약 당시에 만약 7차면 7차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약간이 바뀐 게 보상 당시에 질병사인 분류표로 간다고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고객들한테 완전, 불리한 조건 완전 불리하죠. 네. 다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다시 쉽게 풀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 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라서 그냥 딱딱 지급되던 게 2020년 4월부터는 가입 시점이 아니라 질병 터진 시점 내가 질병 보험금 지금 청구하는 네. 그것도 질병이 생긴 그 시점에 질병사인 분류표니까 질병사인 분류표는 사실 계속 바뀌게 그렇죠. 되는데 결코 고객들한테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죠. 가입 시점이 빠르다 하더라도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자유방이라든지 네. 약간 유사암 쪽이나 이제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암에 들어가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유사암으로 나중에 바뀔 수 바뀔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 유사암 천만 원, 이천만 원 갖다가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020년 4월 이전에 영업을 많이 하셨겠네. 아 지금도 많이 해요. 지금 한도를 많이 넣죠. 그때도 많이 넣었지만 예를 들면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보험이든 생명 지금 재산보험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많이 이제 보장성으로 재산보험으로 들어왔잖아요 생명보험이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손해보험만으로 안 하고 생명보험도 조합을 같이 해요. 네. 근데 가끔씩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보험사 상품 하나로만 다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하면은 뭐 기본계약 이런 게 많이 나가서 고객한테 손해다. 사실 저는 이거랑 정반대의 가치관이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유사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도가 7천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는 그리고 3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쉽진 않아요. 한 5천? 5천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거냐면 업계 누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업계 누적에 대한 한도가 보험사마다 달라요. 업계 누적 한도가 제가 소속한 회사는 2억이에요. 그건 일반암이잖아요. 일반암. 유사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사암은 어떻게 되나요? 유사암은 대부분 보험사가 3천이에요. 합산으로 합산 3천. 오, 근데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사후 점검이라고 해서 네.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어떤 회사는 세 번 정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번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입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까지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상한 계약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죠. 네, 언더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사함 항목을 보는 거죠. 이 회사는 열흘까지 이제 보는데 한도를 3천을 본다. 네. 그러면 같은 시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너면 빼라고 하니까. 그거 안 빼면은 코드 막혀버리니까. 근데 이게 안 보는 데가 있어요. 안 보는 회사가 있다. 이쪽에 뽑업이 있구나 이게 되니까. 그거를 같이 넣으면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들어가는 거죠. 같은 날에? 사후 점검 시기를 이제 회사별로 다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일단. 그리고 한도를 알아야 되고 요거 방송 나가면 또 회사에서 바꾸지 않을까 뭐 걱정되네. 이거 빼주십시오. 이거 편집입니다. 자 이거 빼고 다시 하여튼 네. 한도가 있고 업계 한도가 있고 네. 당사 그러니까 보험사 한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건데 어떤 회사는 7천만 원까지 받아주고 어떤 회사는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떤 회사는 5천만 원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순서를 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후 점검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각사 그거 사정을 다 알아야 되는 거네요. 아 이거는 전반적으로 틀을 모르면은 못해요 컨설팅.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처음에 방송에서 아까 수술비 1억이었나 해다 말았잖아. 아 수술비? 네, 그건 뭐예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에서 진단비 컨설팅을 할 때 사실 이전에는 진단비에 대한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약했죠. 급성 심근경색 뭐 수술비 이런 게 없었잖아요. 뇌졸중 수술비 있어도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한 상품에 5천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상품이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누적이 없어요. 거의 누적이 없다. 지금 대부분 보험사가 누적이 많이 없어요. 수술비는 누적이 없다. 근데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수술을 많이 합니까? 무조건 하죠. 그래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 예를 들면 네. 뇌경색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약한 경우에는 약으로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혈전용해제로 하는데 이거는 초기 네. 이 경우고 네. 저희가 사실상 보험으로 대비하는 이 목적 자체가 네. 큰 리스크가 발생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간병을 써야 되고 돈이 많이 들고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수술을 하죠. 그런 정도 중증이면. 뇌출혈 예. 수술하나요? 아, 수술을 무조건 하죠. 뇌출혈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거의 해야 되니까 엄청 약해서 약으로 하는 게 아니면. 뇌경색도 수술하나요? 하죠. 뚫는 수술 하죠. 예. 카테터 삽입술 막 해가지고 하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맥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다고.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코일섹전술이나 이런 게 많죠. 다 뇌혈관 질환. 코일섹전술. 네. 엄청 많아요. 그건 하루에도 막 엄청 많아요. 양이. 종양이 생겨서 감마나이프. 이것도 수술에. 감마나이프는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실손에선도 되고. 실손 의료비 보면? 네. 그거에선 이제 뭐 경우 되죠. 거의 대부분. 실손은 네. 되는 걸로 알고. 되죠. 네. 네. 근데 뭐 애매한 게 몇 개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협심증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PTCA라고 협착된 혈관을 넓혀주고 이제 스텐트를 이제 삽입을 하는 그 시술이 있는데 말로만 들으면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풍선 딱 해서 네. 쫙 넓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엄청 간단하고 쉬워요. 수술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수술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험료가 어떤 회사는 30 미만에서는 1,000원도 안 하고 막 그래요. 네. 1,000만 원당. 그리고 납입 면제가 되고. 이거를 7,000만 원 넣어봤자 5,000만 원, 7,000만 원 넣어봤자 5,000원 뭐 만 원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해당이 되면
나비 면제 조건 플러스 7천만 원 해당 받잖아요. 그래도 보험료 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하. 지금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보험 팔기가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손해보험이나 보장성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네.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또는 고혈압 또는 뭐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 저희 아버님도 두 번을 했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새로 나온 수술 특약들 이걸 막 집어넣는 거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고. 또 보장기간도 100세. 옛날에 80세 만기였던 분들을 보장기간을 길게 가져갈 때 이런 수술 특약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진단자금이 사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50대가 넘어가면 손해보험 쪽에서 한도가 200만 원인가로 한도가 확 줄어버려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이 지금 H 현대해산 같은 경우도 2,300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다 1,000만 원씩 나와요. 다시 올렸나요? 예, 지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돈 많이 쓰면. 이게 그러니까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서 매월 그쵸.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더라고. 그 형님 200에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책으로 하는 게 수술비를 넣어주는 거죠. 진단비든 수술비든 많이 넣어야 돼. 진단비는 그러니까 한도가 좀 적은데 수술비는 또 들어가. 그러면 스텐트 하면은 1,000만 원 나오니까 이거 넣읍시다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했거든요. 1,000만 원은 적죠. 저희는 1,000만 원 안 넣어요. 그러니까 뭐 네. 네. 아, 상품으로 빠지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여러 개로 해서 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한데 그럼 네. 가입 보험료 같은 것도 잘 상담해서 적절한 보험료 저희 전체 유지율이 94%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도입 지금 그 얘기 아주 굉장히 좋은 네. 콘텐츠고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지사장님의 어떤 설계 철학이랄지 그런 것은 그러니까 보험이 옛날에는 상품만 우리가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더 전문적이게 요구되고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약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넥스트 이제는 약관과 실제 병원의 의료 현장과 또 연결되는 거야. 그치. 제가 봤을 때 요 컨텐츠는 나중에 만약 기회가 되면 진짜 실제 근무하기 싫은 간호사, 장차적 의사까지 등장해서 그 대박일 것 같아. 좀 아는 인맥 중에서 좀 초대 좀 해주세요. 간호원에 진짜 수술방 들락날락 거리시는 간호사하고 그다음 실제 아직도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 좀 초빙해서 좀 더 제대로 됐어. 하시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증권 분석이나 약관 분석 형태로 들어가요. 약관도 분석해주고 네. 아, 무조건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하여튼 요즘 많이 예? 지적으로 풀려면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달리 약관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결국 무식하면 안 돼요. 리크루팅은 어떤 식으로 또 하셨어요? 리크루팅 얘기 좀 하시죠. 지금 엄청나게 40명이면 장난이 아닌데.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40명 뽑아갖고 뭐 20명 그만둔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남아있고 매월 꾸준히 두 명씩 신장 잡았다라는 건데 아니면 지난달도 보니까 7명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걸 네. 어떻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네. 리크루팅에 대한 욕심은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네. 그냥 영업을 잘하겠다 이거였지. 연도대상 무조건 가자. 프라임을 선택한 것도 네. 프라임이 그래 대리점 중에 규모가 크잖아요. 만 명 이상이잖아요. 네. 나 무조건 여기서 개인 실적 20등 안에 들겠다. 이걸로 그냥 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설계도 막 빡세게 하고 막 맨날 일을 막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제가 하나를 간과하고 있던 게 네. 저를 이제 제 위에 있는 이 상위 유치자가 매니저가 예, 뭐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아니라 이렇게 네 그렇죠 다시 사업형이죠 사업과형이죠 근데 리크루팅에 미친 놈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데 친구인데 네. 미친 경지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의 같이 상위 관리자도 예. 본부장인데 예. 메리츠와제 원수사에 잠시 있었는데 예. 1년에 40명을 뽑았어요. 자기 혼자 야. 직도입으로 리크루팅에 이제 도 같은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이랑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막말로 그 사람이 더 벌어. 어떤 걸요? 그 사람이 수입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본부장. 저도 만나봤는데 나 같은 사람 여러 명만 뽑으면 그냥 수입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이분하고 친구자 나이 동갑인데 네. 여기는 그 이분은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혹시 보시면 모르겠는데 거기가 또 리크루팅 달인. 아니 리크루팅 달인 정도가 아니라 무당이야 무당. 아 무당 수준. 진짜야 진짜야. 네, 여기 신기야 그냥 자신 있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10명 안 치면 9명 뽑을 수 있다고. 진짜 그게 뽑고 있고 진짜 10명 안 치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거기에 뽑힌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정말 같이 일하고 싶고 내가 너무 이미 확신이 있으니까 네. 되니까 영업이 네. 아 진짜 얘는 잘할 것 같아 하는 애를 막 앉혔는데 네. 뽑힌 거예요. 걔가 다 도와준 거예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이제 뭐 잘하지만 네. 뭐 장점 있지만 그 친구 리크루팅 너무 잘하니까 네. 나 진짜 얘한테 배워야겠다 했는데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카네기 인간관계 읽고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카네기 인간관계론, 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청하면서 그거를 네. 읽고 했는데 배우기 시작했죠, 리코팅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본부장이 다 따라다녀주고 도와줬어요. 네.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리크루팅이라는 게 뽑는 거는 솔직히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크루팅은 네. 만약 요리로 비유를 하면 네. 음식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과 플레이팅 여기에 이제 요리라고 보는데 저는 설거지까지가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는 설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책임지지도 네. 못하는데 네. 뽑기만 해놓고 네. 탄창거리 되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 계약하고 싹 네. 해촉시키고. 그 예전에 그 매니저가 밤에나 연락되고 막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아, 그게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리크루팅에 마음이 없었는데 네. 여기 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배워서 걔를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키고 돈을 벌게 하고 같이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해서 파이팅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4명이 딱 모였는데 네. 인당 생산선이 180만 정도 됐어요. 월 평균 보험료로. 오, 잘했네. 네. 평균. 네. 평균 180이 됐고 네. 그냥 막 4, 5명에서 막 1000만 원 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팅이 넘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상승기를 탄 거죠.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리크루팅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빨리 지점장을 달았어요. 입사하고 한 확정이 된 거는 3개월이고 3개월 만에 확정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입사한 3개월 만에 지점장. 예, 좀 3개월 만에 지점장. 네.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아까 3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신입으로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잘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밑에 애들도 이제 너무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걔네들이 잘 따라와서 1년 만에 이제 한 명을 또 지점장 만들었고 지금 또 요번 달에 한 명이 또 나와요. 저는 또 이제 본부장 도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선순환이 지사장이 본부장이에요? 지사장 위에는 본부장. 그렇죠. 본부장 그 다음으로 가야 돼. 도전하고 있어요. 본부장 그래서 올해 안에 달성을 현재 목표로. 네. 원래 보험이 소위 말하는 다단계 형태. 원래 다단계 형태로 네. 이렇게 영업 조직 원래 뽑고 올리고 쉐어링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책을 읽는다고 리크루팅이 되는 건 아닌가요? 리크루팅이 아니라 그거를 일단 기본 베이스 깔고 베이스. 와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좀 얘기 안 하신다고 지금 청취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뽑는 거죠? 뽑을 때. 제가 뭐 필살기 멘트라든지 제가 그런 거. 잘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얘가 왜 리크루팅을 잘하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데려온 그 본부장이 네. 사실 저 제 발로 갔지만 제 발로 가게 오게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걔가. 네. 근데 그 본부장이 저희 집에 걔 서울 사는데 네. 부산을 3년 동안 꾸준하게 매주 왔어요. 거의 매주. 정성. 그냥 왔어요. 진정성. 아니 부산만 갔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를 이제 본 거죠. 저 무조건 데려갈 생각했겠죠. 근데 저한테 삼고초려 정신으로 네. 그냥 가면. 3년. 3개월에 3년. 네가 안 온다고 해도 너는 오게 돼 있어. 이거 딱 믿고 가는 거야. 오게 만드는 거야 오게. 이 사람 다를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정성. 와서 제가 야간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자고 일어나잖아요. 설거지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꿈인 줄 알고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본부장이에요. 그냥 왔대요. 그리고 가끔씩 부산 가는데 네. 겸사겸사 가는데 시간 있냐. 솔직히 저보러 온 거죠. 네. 그냥 만나서 같이 부산에 많잖아요. 네. 막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막 뭐 물놀이도 하러 다니고 네. 이런 걸 한 거예요, 저 3년 동안.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야, 공을 많이 들였네요. 3년 동안 누가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을. 그런데 보상 받았죠. 왜냐면 그래서 왔겠고 이분은 역시 그만큼 했으니까 그 사람은 1년에 40명 중에 한 명이면 근데 본부장은 저 같은 사람이 많겠죠. 저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걔가 말할 때 저같이 이렇게 장수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자기들 잘 지지해주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3년에 한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3, 4년에 한 명. 그러니까 조금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은 뭐 금방 데려올 수 있지만 네. 어떻게 소위 왕담아, 말하는 왕담아. 네. 왕담아들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종에서도 이제 네. 거기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데도 잘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말씀이 맞는 게 왜냐면 저는 방송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이종사춘 형이 저 리크루팅 한 건데 저도 한 3년 고민했어요. 나 렌트카에서 다닐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땡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라고. 계속 용돈 주고 하면서. 결국 한 3년 걸린 거거든. 내가 그거 고깃집 할 때 딱 쳐들어갖고 제가 결국 결심하게 된 거죠. 전 6개월 만에 왔는데. 너무 짧았네. 좀 더. 그 매니저가 사이 안 좋았잖아. 아, 뭐 그런, 그런 거 방송 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본부장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약간 이게 무기인 것 같아요.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맨날 힘들고 막 바쁘고 막 일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상위밖에 없잖아요. 그쵸. 밑에 애들한테 막 죽는 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치. 제 투정을 다 들어주고 같이 이제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걔랑 얘기를 하면. 본인이 리크루팅 당했던 그런 프로세스처럼 본인도 계속 정성을 들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해서 그런 마음을 얻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연락 온 사람 좀 많아요. 저한테 먼저. 아, 먼저? 아, 너 일하는 거 괜찮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 주변 지인들 중에? 네. 왜냐면 병원 그만두고 단시간에 지점장대가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너 이렇게 잘 나가. 어? 너 많이 보냐? 이게 어, 진짜 그렇게? 그래.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영업과 도입은 결국 하나인데 제가 사실 요즘에 리더십 강의 때문에 그 얘기 해주는데 결국은 FC는 고객으로 하여금 의지할 만한 설계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맞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든든합니다. 전문 지식이든 성실성이든 정직함이든 도입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한테 내가 의탁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인생을 내가 좀 걸어보고 싶다는. 그러면 결국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정성을 보여줘야지. 그게 바로 결국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점 경포, 그 점포라고 해야 되나? 그 경영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역시 개인 영업하시고 매니지먼트 하면서 도입 세 가지 다 하는데. 개인 영업도 하는 거죠? 사실 예, 잠시 이제 보면은 4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맨날. 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끔 보면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단 생산성 180 할 때는 네. 제가 일일이 다 코칭을 해주고 다 따라갔어요. 아, 조인업. 네. 아, 그러니까 조인업도 하지만 이 케어를 하는 거를 이 교육을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템화 다 시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신입 교육에 대한 이 교육이 있고 네. 근태 시스템도 따로 완벽히 정립이 돼 있고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저희가 하는 거죠. 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지점만의 네. 문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신입들을 딱 교육하신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게 누적시켜. 요즘은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회사도 네. 결국 자체적으로 해야 돼. 회사 교육보다 네. 그 결국은 내가 리크루팅해서 내가 교육해서 키워서 교육비나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수당을 더 받게 되지만 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보수 교육, 심화 교육, 그리고 막 외부 강의 이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교육적인 부분을 제가 갈등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 뭐 원수사에서 그걸 일단 먼저 정립을 시켰고 네. 그리고 저희 조직에 탁월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보상 쪽이라든가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약관 막 이런 게 진짜 각자의 콘텐츠가 너무 뚜렷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요. 아, 초청. 네. 신입들 한 대 모아서 교육을 시켜요. 신입을 처음에.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 다 가리키면 그 사람 색깔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나 네. 일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팀장들이나 이런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제가 따로 한 명 한 명을 해주긴 그렇게 많이는 이제 못 해주죠. 제가 뭐 특별히 요청하는 거 아니면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아침부터 밤까지만 계속 매니지먼트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를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제 써야 돼요. 저희 회사에서도 챔피언했던 매니저 같은 경우도 팀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점 인원보다 많아지니까 팀원들이 그 매니저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줄을 서요. 저랑 언제 시간 되십니까? 언제 시간 그 정도로 매니저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 매니저는 많아지니까 시간적인 할애가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쓰려면 시스템밖에 전 답이 없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정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궁금증 없어요? 그 우리 그 최상원 회장님, 그죠? 지금 MDRT 20년이잖아요, 형이. 20년, 21년 올해까지. 형 보유기 하셔서 한 몇 명이에요, 회장님? 1,100, 1,000명. 근데 이분도 유지율도 좋아.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럼 고객 관리 언제 하며? 그 다음에 이 형님이 지금 저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수가 장난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 술은 언제 먹고 어제도 6시부터 12시간 술을 먹었대는데 술은 언제 먹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와중에 또
체력 관리도 어떻게 하고 지방 관리를 어떻게 해? 정신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니까 이분은 이게 시스템이 완성됐으니까 20년 동안을 그 NDR 때 계속 해대면서 술을 먹고 모임 관리를 하고 가정 건사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사장님을 해낸 거지. 경지사장님보다 제가 한 시간 더 자네. 4시간 반, 5시간 반 정도. 아 형은 지금 50이잖아 지금. 나이를 생각해줘 지금. 고마워 나이 좀. 네 그러니까. 네. 정신력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네, 시스템을 맞아요. 구축을 그 지점만의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하우 시대가 아니죠. 뭐냐면 노웨어 시대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한 대로 너 똑같이 따라해.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멘토링이라는 게 멘토가 너 내가 한 대로 따라해. 책을 쓰고 야 이거 읽고 이대로 해. 이거는 자기 얘기지 이 내 멘티는 나하고 성향이나 다를 수가 있는데 나대로 하라는 게 되게 위험한 멘토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웨어라고 뭐 이거 잘하는 친구는 또 보상 쪽 잘하는 친구, CRM 잘하는 친구 또 뭐 법인 잘하는 친구 또는 자산가, 그치. 상속증여, 은퇴설계. 맞아요. 제가 그 MDRT에서도 이 20년, 30년, 50년 하신 분들이 저는 은퇴설계 전문가입니다. 저는 상속 전문가입니다. 저는 뭐 고객관리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 분야가 다 틀리듯이 그런 분야에 다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또 롱런을 하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에 맞는 그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데 매니징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또는 코웍을 하게 해서 내 팀원들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매니징이거든요. 그걸 하셨다는 거네. 초청해서 강의 듣게 하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도제식, 네. 예전처럼 이제 도제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못해요, 그렇게. 예, 각자 그 강한 분야 갖고 이제 퓨전하고 융합하고 서로 공유하는 분야로 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몸소 실행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벌써, 그거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일단 지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도입하시고 현지 육성하고 계시는 FC들한테 특히 영업사로 강조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영업, 아, 영업을 할 때 FC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 저는 FC들한테 말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큰 범위로 말하면 태도죠. 태도. 그 중에서도 이제 근무 태도가 있고 근태가 있고 근태요. 근태가 있고 약간 이제 그냥 업에 대한 태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예요? 어떤 근태? 예를 들면은 네. 사실상 근태를 보면 네. 저희가 이제 룰이 있잖아요. 예. 몇 시까지 뭐 출근을 해야 되고 출장 보고 어떻게 하라 이런 룰이 있잖아요. 네.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 한두 달을 만약 요행으로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속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느리더라도 이 기본이 잘 된 사람이 결국엔 우상향으로 가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과 예를 들어 교육을 해도 여러 명이 교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이제 교육생들은 진짜 너무 도움이 됐고 어쩌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커피도 보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이제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네. 근데 결국에는 걔가 몇 달 있다 나가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업에 대해서 잘 되고 싶고 고소득을 하고 싶으면 이 기본적인 태도를 좀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걸 매일 교육을 시키고 하시나요? 어떤 거요? 그런 태도를. 태도 교육은 쉽지 않죠. 태도를 교육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신입들을 보면 저희 때는 전 지금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웬만하면 또 사무실 나가요. 잠깐이라도 하루는 쭉 있고 왜냐면 평일에는 이거 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딱 정리하고 하는데 신입들은 출근 안 해. 죽어도 안 나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 보니까 제가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사님 그게요 이사님 때하고 틀려요. 얘네들은요 주말에는 자기 생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한편으로 보면 성공에 대한 열정이 약한가? 아니면은 라이프스타일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꼰대란 소리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의아한 거는 이 지사장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애티튜드가 굉장히 미친 듯이 막 일하는 사람이 저는 드물구나. 요즘에 뭐 이렇게 보는데 소확행인 이런 게 그런 애티튜드를 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뭉친 지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잘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 저희 네. 이 지점을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네. 조직이 좀 젊어요. 네. 다 20~30대로 구성이 되고 젊기 때문에 개성도 강하고 막 그건 이럴 있는데 것 같은데. 그건 네. 있는데 네. 분위기가 네.
분위기. 분위기예요, 사실. 가자. 여기서 안 하면 나만 바보야, 이거예요. 아, 왜냐면 해야 된다. 주말에 다 나와요.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아, 주말에 나와요. 다 나와요, 주말에. 젊은 친구 주말에 나와요? 네. 아,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게 문화네. 문화예요. 왜냐면 내가 안 나가면 애들 다 나가는데 나도 왜 안 나가. 옛날에 저희도 저녁에 보면 잘 되는 지점은 저녁에 7시 8시에 바글바글해. 다 나오는 설계하고. 맞아요. 근데 안 되는 지점은 휑해. 맞아요. 사람이 없어. 그럼 여기 귀소도 다 하고. 귀소는 안 해요. 아, 귀소는 안 해요. 네. 그건 너무 불합리합. 전 제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이래야 되니까. 아니, 그거는 좀 아침 조회는. 아침 조회는 이제 현장 출동?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 이제 조회나 이 변동 사항 이런 거 공지를 하고 시상도 하고. 매일은 안 해요. 매일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원수사에 있을 때 네. 그 너무 쓸데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조회는? 한 번. 월요일. 두 번에요. 두 번. 네. 두 번 정도 많이 하죠. 두 번 하고 팀 미팅 하고. 근데 매일 하고 쓸데 없는 것만 교육을 하니까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 급한데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아, 그런 것도 있고. 쓸데없는 미팅으로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아니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은 왜냐하면 거. 쓸데없는 미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미팅마저 안 하면 근태가 다 작살나니까 근태를 잡혀서 부득이하게 한 건데. 알아서 사는 사람은 필요 없지. 악순환이 되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체 실적을 견인해야 되는데 회사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습관과 이 태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근태와 귀소를 통해서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냉정히 얘기하면 지사장님은 안 뽑겠죠. 왜냐면 도입 단계에서 네. 태도가 안 돼 있고 기본 자체가 아, 그러면 안 뽑아요. 그냥 안 뽑아요? 후보자 야. 자체도 아. 봤잖아요. 네. 프로스펙팅 많이 해요. 들어오겠다는 사람 당신 안 됩니다. 밀어낸 경우도 많아요. 있고. 아. 그냥 다 잘라요. 아. 왜냐면 한 명이 들어오잖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 갖고 있잖아요. 미끄러지. 그치. 그냥 전염돼. 나쁜 건 순식간에 전염되니까. 그럼 이제 들어오는 조건도 당신이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아웃 이렇게 되겠네. 아, 그렇게 빡세게는 안 하죠. 빡세게는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에. 그렇게 너무 아니 안 돼 이렇게는 안 하죠. 자유로운 영혼들은 조금 고민을 해. 아 하겠네. 저는 그렇게 뭐 부업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받아요. 아, 그렇지 부업은 그렇죠. 그 태도가 이미 업에 대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FC 영업이나 도이랑 똑같습니다. FC도 형님은 잘하실 거예요. 딱 계약 단계에서 보면은 느낌이 상담하다 보면 아, 이 계약 받으면 약간 찝찝해. 뭔가 문제 있어. 근데 내가 급해지게 그 계약 받았다. 결국은 문제가 터지면 일주일 동안 멘탈 작살. 그치. 심지어 실어 나면 그 달 실적 작살. 첫 단추 잘못 꼬이고. 그렇잖아요. 예. 도입도 똑같아. 딱 뽑는 단계에서 아, 이 친구 뽑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 속 썩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실적이 쪼이고 또 그러면 뽑은 다음에 결국 악순환이 벌어지지. 그죠? 근데 그런 걸 결국 첫 단추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아는 것을 얼마나 현장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지사장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그걸 진짜 과감하게 실행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들어본 하신 얘기 보면 결국 다 우리가 한 번쯤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험회사 입사하기 도전 자격하고 그걸 얼마나 실전에서 내가 해내냐. 그리고 저 헬스클럽도 누구든지 남자는 로망 갖고 있지만 도전 못하잖아. 그렇죠. 형도 이번 기회에 가면 도전해보세요. 한번 아. 해봐 타이틀. 1년 6개월 시간 줄게. 아. 저는 이 모임 한 잔 줬습니다. 예. 내일도 소고기 먹기로 했는데 파티.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정리를 네. 해야 되는데 경명호 지사장님은 앞으로의 비전. 네. 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단시간에 지사장이 되고 뭐 영업력이 있고 저희 조직력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비전은 사실 아니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이사님도 MDRT를 몇십 년 하셨고 손보에서도 막 500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리크루팅도 몇백 명 뽑는 사람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비전이라고 말할 수 크게 엄청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제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뭐 지사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이제 돈을 좀 벌만큼 벌고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좀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요. 그럼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에어컨 밑에서 펜테 굴리면서 지시만 하고 돈은 다 가져가고 약간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최상단.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위 관리자에 대한 이런 비전을 저는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비전은 저는 항상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제가 뭐 지사원들한테
귀감이 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고 지금도 안락한 집에 살고 있지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저희 지사원들이 돈을 많이 이제 뭐 버는 애들도 있고 만족해하는 애들도 있지만 더 잘 되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에 그리고 제가 목표가 계속 거의 이루기 힘든 목표만 잡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되게 헝그리한 것 같거든요. 네. 아직도 너무 헝그리하고 이거를 이제 같이 뛴다고 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러닝 메이트를 전 찾는 거지 제 밑에 부하를 두기 위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큰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은 그런 러닝메이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그렇죠. 같이 잘 나가서 같이 만들고 싶어요. 오래도록. 네. 제 혼자 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21년 차지만 이제 2년 차시지만 한 20년, 30년 네. 계속 보험업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좋은 보장들 그렇게 해주시고 하셨으면 하네요. 저 우리 정상현 강사님 마무리 한번 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아 형님이 마무리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내가 마무리.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그 오늘 그 도입과 영업, 이 동시달성하신 그 다음에 31살 예, 아주 방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신 그 지사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지금 오늘 좀 찔리네요. 이분 지금 마시마시는 건데 찔렸어. 내가 지금 기름기가 꼈네. 아 진짜 솔직히 제가 물론 저는 나이가 50이 됐습니다만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늘어졌어. 반백살. 아니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 순간에 뭐냐면 내가 갑자기 반성한 게 내가 어느 순간 에어컨 밑에서 지금 펜대 굴리고 있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저도 이제 개인 사무실 있으니까 어제였어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그 어디 특강이 있어갖고 강의 3시간 떠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강의가 방송 없는 날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약간 느슨하게 있는데 어제는 날씨가 비가 왔는데 은근히 더웠어요. 그래서 어제 아주 정장하고 돌아다니니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나 20년 전에 맨날 이러고 여름에 살았는데 그때 좋은 주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이렇게 더웠구나. 근데 그때는 그 순간에 아, 그때 그랬지만 난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걸 반성한 거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땀을 흘리면 오히려 계약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진짜 진짜 근데 그랬고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지사장님 얘기도 반동해요. 왜냐 이분 31살이고 저 50이면 20년 차이 난다 하더라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왜냐면 제 상황이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돈 모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된 것도 아닌데 아 내가 지금 헝그리를 잊었구나. 헝그리를 잊었구나. 네,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영업의 신방돈 나오면서 신인 척하고 앉아있고 아직도 좀 아주 부족하거든요. 아유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병신돼 가고 있어 내가. 그래서 오늘 진짜 지사님에게 제가 오늘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네. 저도 빡시게 살아야 되겠고 네. 네, 우리 방송 보신 분들께서도 이 에너지 가지고서 파이팅 한번 해보십시오. 더위를 이기는 열정으로. 자, 네. 지사, 우리 저 이사님. 예, 예. 그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이 인터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애티튜드라는 좋은 얘기도 나왔지만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있는 사람 주변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같이 시너지 있게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업계 선배로서 보기 좋습니다. 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열정을 키우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롱런했으면 합니다. 오늘 134회 좋은 또 강사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